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전반적으로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0.3% 하락했고 이 S&P 500 지수는 0.08%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나스닥 지수는 0.49%의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난주 시장의 경우에는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전반적으로 횡보세를 이어갔는데 이번 주 시장은 소비자 물가 지수의 발표를 앞두고 시장 보합권에서 거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은 현재 연준의 발표를 앞두고 계속해서 숨죽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여름에 시장이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경제 성장과 실적 강세는 시장의 긍정적인 모멘텀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간밤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이슈에 따라 움직였는지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모델 S의 상위 버전을 출시를 취소한다라는 소식을 내놓았습니다. 이 S는 이 모델 S 플레이드 플러스의 출시를 취소를 했는데요. 머스크는 이에 대해서 이미 플레이드가 너무 좋기 때문에 플러스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로이터 통신은 현재 이 테슬라가 리콜 사태도 있었고 중국 판매가 부진하기 때문에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테슬라 장중한 때는 1%가 넘게 빠지면서 583달러 선까지 빠졌는데요. 하지만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600달러 선을 회복했고 60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젠입니다. FDA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알츠하이머의 치료제를 승인하면서 바이오젠이 장중한 때 59% 넘게 상승하며 거의 60% 가까운 급등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바이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 알츠하이머의 진행을 늦추는 최초 시판 약물을 이와 함께 승인을 받게 됐는데요. 또 이와 함께 엘리 릴리엔 코퍼레이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알츠하이머의 치료제를 현재 개발하고 있는데 이와 함께 10%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바이오젠도 마찬가지로 38% 넘게 상승하면서 39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업종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즈 업종이 전반적으로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7월 3일부터 크루즈 여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국의 성인의 50%가 넘게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모두 완료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미국에서는 이제 여행 재개에 나선 모습입니다. 이 크루즈를 타기 위해서는 크루즈 타기 전 2주 전까지만 코로나19 백신을 모두 접종을 완료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카니발은 1% 넘게 상승하면서 30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노르웨지안 크루즈라인은 3% 넘게 상승하면서 3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레시브입니다. 여행이 재개되면서 오히려 하락세가 나온 종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보험사 프로그레시브인데요. 모건 스탠리가 프로그레시브의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면서 사실상 매도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여행 재개로 자동차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사고가 늘어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프로그레시브 4% 가깝게 빠지면서 9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